KCBN 미주기독교 방송국이 개국 28주년을 맞아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복음 방송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방송국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후원자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KCBN 미주기독교 방송은 지난 11일 개국 28주년을 맞아 대동연회장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비전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과 뉴저지 교협회장을 비롯해 뉴욕 한인사회와 교계인사 등이 참여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KCBN 사장 윤세웅 목사는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복음 방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서 주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크게 외칠 수 있는 무슨 좋은 영감이나 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심양문으로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교협회장 이만호 목사와 뉴저지 교협회장 윤명호 목사는 축사를 통해 크게 쓰임받는 복음방송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뉴욕 센트럴 교회 김재열 목사는 크게 외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방지각 원로 목사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찬양을 함께 부르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KCBN은 전용 라디오 수신기와 인터넷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24시간 라디오 복음방송입니다.